Times. 워윅 리미티드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리미티드. 워윅을 생각보다 꽤 많이 했더라고 우리가. 워윅을 벌써 거의 열대 이게 열대째예요. 워윅을 지금까지 벌써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이 최고가 경신입니다. 제일 비싼 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거는 리미티드잖아요. 리미티드 이 100대 한정입니다. 지금 100대 한정. 여기 뒤에 시리얼도 100이 끝이네요. 100대 한정의 리미티드 판이라 비쌉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워윅 한번 복습해 볼게요. 워윅이 한 100만원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200 초반 정도까지 이제 가격대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189만원짜리 예전에 했었던 코벳 애쉬 포스트링 요게 저희 시작이었는데 이게 2019년 10월 이게 승재씨가 의외의 범용성 좋았는데. 저는 돌로 만든 군함 이래서 8.5, 8.0 메이드 인 저머니의 그런 뭐 기술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베이스였죠. 그 다음에 코벳 부빈가 이게 199만원 건장한 체격에 건장한 사운드 돌로 만든 잠수함 8.5, 8.0 그 다음에 코벳 그 달러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있죠. 네, 그 포스트링 맞아, 맞아, 그게 215만원이었는데 정말 맛있는 김밥 천국 저는 코벳 돈값 모델 네. 9.0, 8.5 그 다음에 오늘은 하는 게 이제 썸보 포스트링이잖아요. 그 썸보 포스트링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닌 기본 모델 이게 245만원이었거든요 그 썸비오가 이게 가장 히트했던 그 워윅의 대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리미티드가 아니었던 245만원짜리 굉장히 점수를 잘 받았었어요. 워윅 4K 베이스 저는 워윅 같은 워윅 이래서 9.0, 8.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썸보 5현 이게 259만원 워윅 이것이 락이다 이 집에서는 꼭 곱빼기로 드세요. 이게 9.9점 나왔어요.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스트리머 LX 포스트링 요게 팀빌트 프로 시리즈로 나왔던 219만원짜리 상남자 워윅 전투용 주걱 이렇게 해서 8.5 8.5 그 다음에 스트리머 스테이지 포스트링 요게 309만원 아 요게 좀 비싼 게 있었네요. 300이 넘는 게 하나 있었네. 이게 이유 있는 가격 상승 워윅의 완성형 9.0 9.0 상당히 높은 점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점수를 잘 받았던 거는 그 다음 모델이네요. 그 다음 모델이 프로 시리즈 코벳 애쉬 5 스트링 요게 199만원이었는데 울트라급 감동 수륙 양용 군함 9.5 9.0 진짜 높게 나왔네요 이거. 그 다음에 코벳 부빈가 5현이 하드락은 부빈가 핵 잠수함 뭐 잠수함 아니면은 뭐 돌로 만들고 독일이니까 네, 8.5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군함 잠수함 뭐 돌 뭐 이런 거 핵 잠수함 이렇게 계속 나오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최고 점수는 9.5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격은 300만원대 초반 지금 이제 300만원대 중반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이 썸보 포스트링은 탑이 일단 원래 없었는데 탑이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 마호가니 벌탑입니다. 그 옹이 자국 보이죠? 옹이 자국을 이제 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마호가니 벌탑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바디도 원래 바디가 오방콜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썸버 포스트링 네 그렇죠 바디 오방콜이었는데 얘는 지금 마호가니 넥은 동일하게 오방콜이고요. 그리고 지판이 그 썸버 포는 왠지였고 예, 리미티드는 와일드 마호가니입니다. 처음 봐요 마호가니 지판을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마호가니 지판인데 와일드 마호가니가 뭐냐면은 이게 일부러 기름 마호가니는 무늬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와일드 마호가니는 무늬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약간 무슨 저기 뭐 퀼티드 메이플 탑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질감을 볼 수 있는 저런 마호가니. 그 다음에 또 금장 전체적으로 금장이라는 게 이제 스펙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1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썸보 리미티드 4현 이 색상은 내추럴 트랜스페어런트 사틴 색상이고요. 메이드 인 저먼입니다. 전장 112cm 무게 3.78kg 두께는 36mm 12프렛 뒷둘레는 81mm입니다 마호가니 벌탑 마호가니 바디 오방콜렉 워윅 머신 헤드 네 이 양쪽으로 이렇게 그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거꾸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저스터너 3 네, 너트 재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38.5mm 지판은 와일드 마호가니 무늬가 화려합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0인치 508mm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4mm 24 전부 니켈 실버 프렛에 액티브 MEC JJ 재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푸시풀 가능하고요. 밸런스 노브 있고 그리고 트래블 베이스 스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패시브에서는 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워윅 투피스. 뭐 없습니다. 네. 패시브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볼륨밖에 블렌딩하고 피어폰. 네, 그렇습니다. 밸런서. 밸런서. 네, 워윅 투피스 3D 브릿지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패시브 먼저 들어볼까요? 네. 패시브 뭐 아무것도 없고 자 패시브 픽업 두 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악기 자체 소리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패시브예요. 네, 패시브. 네, 패시브. 좋네요 소리. 해상도도 훌륭하고 괜히 리미티드가 아니네요. 진짜 이제 앞에 픽업이요. 이게 넥쪽 재즈였죠. 재즈. 아우. 깨랑깨랑하죠. 오, 굉장히 찰진 재즈 베이스 사운드가 또 여기서 나오네요. 네, 패시브고요. 자, 액티브는 EQ는 중립입니다. 네. 가운데 걸리는 거 있습니다. 네. 네. 중립이고 픽업 두 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고급스러운 중저음입니다. 이대로 한번 패시브로 가볼까요? 네, 상당히 좋은데요. 뭐야? 뭐 차이가 없는데? 확실히 그래도 볼륨이 후, 그러니까 뭔가 오. 깊이가 훅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죠. 야, 볼륨 밸런스가 한데.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건 우와. 아닙니다. 네, 액티브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네, EQ 좀 만져볼게요. 자, 로우 다 올려볼게요. 네. 하이는 중립입니다. 네. 어후. 강렬하네요. 어후. 하이 다 올리고 밑 그 로우는 중립입니다. 네, 뭐랄까 확실히 그 올렸을 때 어떤 막 이상하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하이엔드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네, 밸런스가 좋은 그런 EQ 세팅이었습니다. 좋네요 사운드. 슬랩 한번 그냥 플랫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슬랩 해볼게요. 감이 있으면서도 되게 쫄깃하고 그런 재즈 베이스의 감성을 되게 잘 살려주는 것 같네요. 정말 뭐랄까 마호가니 잔치, 마호가니 와. 바디, 마호가니 볼탑, 마호가니 지판 난리났죠. 금금금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팝적인 거부터. 약간 좀 재즈 베이스의 톤을 잘 들을 수 있는 해볼게요.
재즈 베이스 질감 좋아요. 아, 신기하네. 이번엔 좀 강한 걸로 한번. 드라이브 한번 가나요,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한번 가나요, 드라이브? 자, 원, 투, 쓰리. 멋있네요 사운드. 확실히 리미티드는 리미티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승재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값지고 고급스러운 사운드. 네, 값지고 고급스러운 사운드. 갑질한다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호가니 대잔치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아,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 마호가니로만 만들어진 무늬와 사운드가. 아, 진짜 좀 나름대로 네, 문화 충격입니다. 네, 자, 스쿼드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 씨는 사운드 32점, 가성비 12점, 편의성 16점, 디자인 16점, 총점 76점.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0점. 네, 합계 평균은 78점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사실 제가 되게 많이 좋네요. 전 디자인도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이 마호가니 이 느낌이 아니 뭐 굳이 칠 필요는 없고요. 네. 뭐 가성비는 둘 다 이제 12점으로 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운드랑 나머지 점수들이 높아서 평균 점수 78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5현인데요. 5현 375만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16만원 정도 올라가고 똑같은 거에 이제 5현인데 과연 5현은 어떤 점수 받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똑같은 리미티드 에디션 5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